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예. 수요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셨대요. 그리고 때로는 근처가 아니라 조금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좀 맛있는, 저희 말은 맛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실 테니까요, 그거는. 네. 네, 그 사진도 현재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복동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식사를 어느 이제 어떤 지금 남아 있는 사진에는 부암동에 있는 어떤 그 식당에 가서 찍은 사진이 남아 있고 하는 예. 모습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수요 집회에 참여하신 어떤 항상 상시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이제 초반에 식사를 안 하고 그냥 가니까 밥 먹고 가라면서 이용사 할머니가 붙들고 간 붙든 적도 있다고 하세요. 예. 그런 걸로 볼 때 할머니의 기억이 조금 달라진 거 아닌가, 옛날에. 아니면 그 서운한 부분만 크게 확대돼서 각인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서운하시니까. 예,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보통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도 특별히 자기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다든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부하게 생각하기 맞아요.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도 그러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주변에 있는 분들, 지금 할머니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서운함을 좀 증폭해서 이것을 문제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제 2차 기자회견에는 소위 이제 부부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분이 참여하신 모습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조금만 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서. 네. 많은 네티즌들이 조국 장관과 검찰개혁 촛불 때 조국 사태 운운하면서 피켓 들었던 몇몇 지금 말씀하신 구구 인사들과 유튜버들 사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제 대구 인터불구 현장에도 네. 몇 사람이 확인이 된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이제 있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이거 전부, 사실 그분들이 뭐, 그전부터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왔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거의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자들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 거기에 그 사람들이 와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 할머니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예. 의구심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몇 가지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그 이 와중에서도, 저 이용사 할머니 측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정의원 쪽에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 그런 전화 온다고 해요. 아하. 예, 그런 걸로 볼 때 아, 이거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고 있구나. 예. 또는 뭐 할머니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뭐 지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이용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악용 중에 악용인 것인데요. 그렇죠. 저희 지금 네티즌들의 우리 또 우리 가족분들의 말씀 중에 본인들도 이제 1차, 2차 기자회견을 보면서 할머니에 대한 원망이 우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할머니가 이제 격정적인 울분과 토로를 위주로 했지 어떤 사실관계나 사안을 제시한 게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장 기자님과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할머니는 지금 아흔이 넘으신 고령이시고 본인의 네. 서운한 점이 확대됐고 옆에 있는 최용상 씨라든가 이 극우 유튜버들 혹은 계속 저희가 밝혀낼 이 옆배, 뒷배, 앞배 이 배우 네. 세력들의 이런 입장과 화법이 투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네. 절대로 할머니 노망, 치매 이런 말씀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끝까지. 네. 어쨌든 이 할머니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흔들려가는 자에 대해서만 항상 화살이 가리키기를 지금 제가 진행 중에 반드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저희는 그렇게 저질로 네. 가서는 안 되고요. 그럼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그 이용사 할머니도 말씀하시면서 위안부의 존재는 분명히 있었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점은 명백하게 하셨어요. 네. 다만 그 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셨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윤미향 대표에 대해서 서운한 점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좀 사실 좀 최대한 좀 선회한다면 좋게 이해를 한다면 이용사 할머니가 비록 조금 격정적으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 이렇게 완전히 그 일본이라든지 우리가 저 일본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나쁘게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점에서는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하고 할머니 말씀을 좀 더 지켜보면서 또 경청을 좀 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어제 정의연 관계자들 제가 이제 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정의연 관계자들께서도 하실 말씀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프를 전제로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면 좀 서운한 면도 좀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말, 그 어떤 날선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이 과정을 비록 그 뭐 조중동이나 극우 세력들이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감수하고 넘어가겠다. 할머니 역시도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그런 사람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좀 다른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이 많은 분들도 어제 이 기자회견을 보고 좀 서운한 마음이나 좀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진정을 하시고 좀 예. 지켜보는 모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으로 들어와 보면 주호영 대표도 할머니들의 피 맺힌 절규를 안타깝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이 문제 TF 테스크포스 위원장이에요. 네네. 그래서 강력한 지금 언변도 하고 있고요. 국정조사 카드를 또 다시 네. 또 꺼내고 뭐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윤미향 대표가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지만 그 정연 대표로 활동할 때는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예. 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한 행동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사실 좀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말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은 그 당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 문제부터 지금 물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그리고 5월 7일 회견을 다 살펴보면 그 2015년 당시 그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다. 우리는 돈 받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왜 윤미향이는 그것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오히려 예. 이제 사실관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 보자면은. 그 2015년 합의를 반대한다는 입장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국정조사를 한다면 당시 윤미향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그 당시 합의가 어떻게 됐었는지 부분을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전제 조건으로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지 풀리는 그렇죠. 대목인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국정조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저로서는 제가 볼 때는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국정조사를 하겠다 하면은 뭐 하라고 약간 좀 뭐 내버려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미래통합당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카드로 꺼내 들고 예. 뭐 지금 개원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 무기로 쓸 수는 있을지는 모두 모르겠는데 실제로 국정조사로 들어오기는 힘들 거라는 것. 우리 국정조사를 들어간다면 예. 그동안의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그 과거 한나라당, 그 뭐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이런 당들이 어떤 잘못을 해왔는지가 더 명명백백하게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국정조사까지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체크할 게 윤미향 당선이신 분인데 이제 30일부터는 20일 때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직 의원이 불체포 특권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태가 진정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사실 나쁜 것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시거든요. 네. 자, 그런데요. 한번 예. 살펴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이제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예. 근데 구속의 사유라는 것이 장기 3년 이상의 무거운 죄를 짓고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미향 대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횡령 혹은 배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예. 이 횡령이나 배임의 액수가 억대를 넘지 않는 이상은 실형이 나온다거나 구속이 되는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예. 아무리 지금 액수를 크게 잡는다고 해도 그 정도가 나오지가 않군요. 아니 검찰에 대해서 저는 워낙 못 믿는 편이라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지금 이거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아이러니일 겁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사실 윤미향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지금 나온 바로는 뭐 당장에서 뭐 회계에서 999가 왜 자꾸 나오느냐 뭐 이 정도인 것이고 어떻게 맥주집에서 3,300만 원을 썼느냐 기껏해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많이 밝혀졌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뭐 안성쉼터 같은 경우인데 안성쉼터에서 그렇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그러면 어떻게 흘러갔는지 흐름이라도 지금 파악된 거 있느냐 그것도 예.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다거든요. 근데 사실 안성쉼터 같은 경우도 제가 팩트체크를 몇 번을 해드렸는데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고요.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경기도 가평에서 전원주택에 살아요. 아 지금 사세요? 네, 살고 있어요. 한번 갈게요. 그래서 저희, 예. 예, 주변의 시세가 어떤지 그다음에 전원주택을 살 때 어떤 게 문제인지 다 압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전원주택은 큰 거를 사면 큰일 나요. 왜냐? 들어갈 때는 비싸게 들어가는데 절대 팔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반값도 겨우, 반값도 못 주고 거의 뭐 나오는, 빈털터리로 나오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예.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뭐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장 기자님. 네네. 너무나 소중하고 아주 명확한 핵심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다음에 또 저희 스튜디오에 오실 시간이 있고 지금 뒤에 최민희 의원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자, 마지막 사법시험 준비하신 분답게 법적으로 논점도 잘 짚어주셨고 가평에 전원주택이 있으신 분답게 현실 부동산 문제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측하시면서 우리 기자님께서 일반 국민들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예, 끝으로 총평해 주시죠. 이 문제는 결국에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짜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예. 차분히 그 진실을 차분히 가려듣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자세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주경제 찐짜 기자 장용 찐짜 기자와 함께 20분 정도 이렇게 몇 가지 논점을 짚어봤습니다. 장 기자님 다음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